중앙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재욱 의원입니다. 여러분 김원봉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김일성 정권에서 6.25 전쟁을 그 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공로로 북한 정권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현충일에 그리고 현충원에서 이 우리 참전 용사들과 전사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굳이 그 장소에서 했어야 됐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께서 전쟁의 아픔을 눈물로 견뎌내고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하신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 번쯤이라도 헤아려 봤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하고 싶은 말도 때와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1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께서도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이를 축제 세우는 그 자리에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를 지났다. 상식의 선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국가 기념일 되면은 여러분 걱정스럽죠? 무슨 또 말씀을 하셔서 시끄럽게 할지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뭐 빨갱이 발언을 해가 또 이념 갈등이 생겼어요. 5.18 기념사에서는 독재자 후에 운운하면서 정쟁을 또 야기를 시켰습니다. 급기야 현충일에 김원봉을 또 축제 세워서 정말 민생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중시대한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통합과 갈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각종 기념일마다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언행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가 민생을 보듬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는 돌보지 않고 계속 서로 정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산시켜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금 끌고 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편만 보고 자꾸 이런 발언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심각하니까 청와대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슬쩍 물러선다고 호국 영년들과 그 유가족들의 상처가 아물어지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귀국하는 즉시 호국 영년과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책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낸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